여러분 지금 여기 대개 보면 20대죠, 그죠? 거의가 20대가 많은데 꿈은 말입니다. 꿈은 10대는 보이는 쪽쪽 멋있으면 다 꿈이 됩니다. 예? 막 월드컵 때 박지성 보고 난 축구 선수 될 테야. 누가 뭘 알아도 너 꿈이 뭐야? 그럼 축구 선수 이렇게 합니다. 근데 또 갑자기 박세리가 세계를 제패했어요. 어제까지도 축구 선수라고 그러던 놈이 골프 선수. 예? 꿈이 바뀝니다. 10대 때는 보는 쪽쪽 다 멋있으면 꿈이 되기 때문에 마늘 따짜 꿈몽짜를 써서 다몽기라고 합니다. 20대에 보는 쪽쪽 다 꿈이 되면 곤란합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꿈. 내온 인생을 탈탈 털려도 억울하지 않고 아깝지 않은 꿈, 그 하나를 위해서 열정을 불태우고 내온 생애를 바칠 수 있는 꿈, 요거 하나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 20대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20대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연예계하고 스포츠계, 체육계입니다. 근데 요 30만 넘으면 노인 취급받아. 예? 벌써 한물 가. 예? 내리막길입니다. 30대 넘어서면. 예?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25살 됐으면 노인 취급하는 분야도 있어요. 30대 정진기입니다. 피눈물 나게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력 연마를 해야 하는 시기가 30대입니다. 40대가 용비기예요. 꿈을 펼치는 시기입니다. 내가 쌓아온 실력과 꿈을 펼치는 시기가 용비기예요. 이걸 다 20대에 해치우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예? 부모님들도 그렇게 원하고, 예? 당사자도 그렇게 원하고, 예? 심지어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학원을 8개 이상씩 다녀. 11시, 10시, 이 늦은 시간에 엄마, 아빠 승용차 타고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어린이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늘 창문 내려놓고 바깥을 딱 내다보는 그 어린이들의 표정을 보면 4학년이 아니야. 40대지. 예? 다 늙었어. 벌써 인생 다 포기한 표정이. 예.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좀 인생을 넓고 크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진득하게 바라보면서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꾸준히 서두르지 말고 노력을 바쳐야 됩니다. 예. 20대, 40대나 이루어질 일을 20대에 다 해치우려고 그러면은 골병 듭니다. 인생 빨리 병들어 버리고, 그래서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요새 100세 시대라고 그래요. 예? 60년 동안 소욕이라고 합니다. 뒷짐지고 노닐듯이. 흥얼흥얼 노래하면서 인생을 산책하는 소요기. 이 정도로 좀 인생을 크고 넓고 깊게 생각하면서, 예? 당장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꾸준히 노력하시면 다 이루어냅니다.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